이게 너무 걱정인 게 혼자 살다가 이제 누군가 오잖아? 그럼 네 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봐 걱정이야. 요즘에... 아, 왜 그런 생각을 해? 아니, 편하게. 너만의 공간? 이게 지금 너 한 몇 년 됐잖아. 이런 공간, 이런 습관, 침입자 이런 것들이 침입자는 아니야. 침입자. 재수 씨 침입자. 내가 봤을 때 형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. 불안정하게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떠니?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떠니? 내 뒤를 캐는 침입자는 암살자. 암살자. 킬러. 내가 킬러. 저희가 내 흔적 저번에 이런 얘기 들으면.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. 결혼하면. 남자는 요 정도 해야 되고 여자는 또 요 정도의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? 아, 이, 일적인 문제? 뭐 일적인 거나 뭐 지금 해서. 가사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초반엔 안 했어. 왜 안 했어 이거를? 귀찮아. 이게 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옛날 사람인 것 같아. 요즘 너는 이제... 너는 어떻게 생각해?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? 나는 당연히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 때도 내가 막 하고 했어. 어 그랬구나. 어. 최고지. 결혼해서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. 결혼 살 거야. 이런 스타일이 맞들려가지고 진짜 그 보조적으로 바뀐대요. 점점 맞들리기 시작해가지고. 맞들리면 이제 안 해? 완전 대감처럼 바뀐대요. 대감처럼 형이 같은 스타일인데. 그 손이적으로 소파에 아니야. 마불상 자세를 들고 누워가지고 주말에 그 통영 요즘 시대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. 물 뭐 이런 거 있지. 물. 네. 나는 아내가 무조건 죽을 때까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난 지금도. 애는 결혼 나하면 이제 뭐 사람도 그런 얘기 야 내 애 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애는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고 그치, 당연히 그치. 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이 아내는 그냥 쭉 무조건 아내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 그래야지. 내가 볼 때 종국이 결혼하는 날 수종이 형은 갔다 이제. 수종이 형은 갔다 이제. 아유 제2의 최선을 납셨네. 아유 이제 옛날 수영 형님 이제 종국이 결혼하면 이제 그 타이틀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. 나 진짜 그렇게 살 거야. 그렇게 살고 싶어. 근데 개그코드 무조건 맞아야 돼. 맞아야 돼.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특히 거. 나는 진짜 안 맞아. 응? 아 다 맞는 거야? 거예요? 그건 잘 맞는데 그러니까 잘 맞는 온도 거예요. 이런 거 있지. 온도요? 자 이상하다. 희한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뭐 난방도 하고 뭐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 틀고 그러잖아. 중요하다더라고. 그렇죠, 그렇죠. 아 누군 열이 많고 누군 열이 없으면. 그렇지도 않아. 아 내가 되게 더운데 와이프는 추울 때 있고. 예. 네. 그러니까, 와이프는 그러니까. 또 그렇다면 이제 아 원래 좀 내가 더위가 많나 이럴 텐데 또 반대가 될 때가 있어. 갑자기 되게 더운데 난 또 추워. 맞아. 늘 반대야. 희한해. 아니 형 얼마 전에 그. 종국이 형네 집에 수미 선생님 오셨거든요. 맞아. 누구? 김수미 선생님이. 근데 수미 선생님이 그 선생님 그 남편분이랑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은 화가 난대요. 물론 5분만 대화를 하면은 화가 난대. 화가 올라오죠. 모르겠어요. 형수님들은 뭐 형네한테 뭐 그런 거 없어요? 어느 때 화를 내요? 아, 그냥 모르는 거예요? 어떨 때 이유를 잘 몰라. 갑자기 이불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. 네. 근데 일요일이야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너도 한번 상상 몰입해보자. 몰입해 봐. 일어났어 우리가. 자. 아침에 일어났어. 일어났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뒤척이고 이러고 있겠지. 그렇지. 좀 무게야지. 밥 먹어.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불을 쫙 엉망진창이지. 네, 네. 그렇죠.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갈 거잖아. 아, 그렇죠. 그지? 네. 이불에 들어갈 거잖아, 다시. 아니, 정성 들어갈 그 계획이야, 포인트야? 나는. 네. 와이프를 모르지만. 계획이야. 근데 와이프는 밥을 차려주고 안방을 들어왔겠지? 확인을 해? 정리가 안 돼 있어. 아, 그러면 왜? 잔소리? 너무 공감된다. 그지? 진짜? 그거에 약간 아내는 왜 정리를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거죠. 와, 너도 그래? 맞아. 저는 디테일만 다르고 똑같아요. 이것도 그치, 있었고 옷. 옷도 있을걸요? 나는 옷을 여기다, 들어오잖아요, 소민이.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바지를 벗어요. 내 방에서. 여기서 씻고 벗고 티 벗고. 그렇지. 그리고 난방 벗어가 아니 뭐야? 셔츠. 그래. 셔츠 벗어 가지고 나도. 나는 이게 정리가 된 거야. 나는 정리 안 된 거 같은 게 나는 정리가 된 거야. 야, 이거 벗고 그러고 가면 이런. 아니 이거 되게 대단한 건가 했더니 나도 입으로 그러면 일어나 정리하고 나오면 되잖아. 그 와이프 다시 해줘야 들어간다니까. 저는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. 아니 그래.
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차라리 그걸 하면 되잖아. 어, 난 큰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거였구나. 그걸 해주는 순간 일단 불화가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니야. 엄청 칭찬받지. 그걸 하면. 그러니까. 그걸 하면. 또 그걸 안 해? 봐라. 근데 이게 아내랑 길게 살아야 되잖아. 네. 근데 여기서 지면 안 돼. 근데 여기서 지면 안 돼. 기싸움이에요?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, 맞아요. 이런 것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끔 네.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?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좋은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. 아니야. 아니 다시 입고 나갈 수 있잖아. 그럼 내 동선 안에 있는 게 나는 편안한 말이야. 그리고 나는 너를 완전 공감하는데 결혼을 하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. 너 안 할 자신 있어. 난 진짜 안 그럴 거야. 왜냐면 난 지금은 얘랑 똑같이 그러고 살아. 나도 그래요.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전에 같이 살 때도 내가 그렇게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뭐 해서 치워놓지 그러면 거기 약간 내가 가야 되는데 어기냐 그래 똑같잖아 거, 그 그거야 물어봐. 막 약간 물어 할 때도 있어 할 때도 있을 걸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 아니 내가 그거 분명히 내가 입으려고 나는데 어디다 놔주냐고 모른대지 어딘지 모른대지 나도 몰라 우리들만의 정리가 있잖아 원래 남자들만의 정리가 있다고 그 내가 있어요, 그게. 내가 갈 때 입으려고 아니면 내가 며칠 있다가 보름 후에 입으려고 거기 넣어놓은 게 있다고 근데 봐라 아는데 결혼을 하면 네. 결혼하고 한 2년 뒤에 보자. 진짜 진심으로 아니 지금은 나는 진짜 안 하기 시원한 대답이야. 그러니까, 그지 나는 하기 시원한 지금하고 안 한다니까. 나는 소리 안 해. 하고 싶어. 하라 그런 스타일은 안 하는. 그래도 진짜 저거는 진짜 저건 뻥이에요. 잔소리 대마왕. 누구도 가리지 않아. 형 동생을 가리지 않는 잔소리 대마왕. 아 못 살아. 그걸 아내가 싫어하면 누가 한번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잘 알아서 야 너 왜 그래 갔다 온 사람처럼 잘 알아서 아니, 어머니랑 나도 살아보고 했으니까 근데 안 좋은 일들도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, 뭐 근데 내가 한데. 잔소리까지 해서 그 사람 스트레스 줘야 되겠어 아, 나도 진짜 근데 형이 스트레스 받잖아 아니 잔소리를 내가 한다는 게 아니야 어? 듣는 거? 듣는 거지 나는 잔소리를 하질 않아 옷 문제는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거의 모든 남자들의 숙제야. 공간대가 있구나. 예, 자기 이제 옷방이나 옷장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나는 바지를 다 하면 바지걸이가 있잖아. 네. 이걸 거는 게 귀찮아. 귀찮지. 귀찮잖아. 나도 그냥 이렇게 걸잖아. 이렇게 던져. 그치? 의자에 나 이렇게 옷걸이가 있으면 선반이 있어요. 거기다 하나 걸고 두 개 걸고 그럼 난 너무 예뻐. 너무 좋아. 예쁜데 아이 그럼 이제 저기 바지걸이가 있는데 바지에 걸어서 딱 놔두면 내일 입을 때도 예쁘지 않겠냐. 그렇지. 나도 그럴걸? 나도 맞아. 이렇게 나는 솔직히 그래. 나는 옷 아무렇게나 그냥 막 쫙 펼쳐놓고 그 편하지 마음 편하잖아. 눈 닫고 안 보면 돼. 그래. 바로 그거야! 이제 통하네! 이제 통하네! 아주 미래 형수한테 끝날 준비해라! 그걸 평생 못하게 된다고! 평생 그거 뭐야! 그걸 못하게 한다고! 그걸 못한대! 우리가 평생 못한다고! 평생! 야! 길게 살아야 돼! 평생!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? 또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옷을 집에 들어오면 이제 보관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개놓기 전까지의 중간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? 옷걸이나 이런 거를 타협을 하죠. 너 그게 혼나는 타이밍이야. 정확하게 모르는구나. 그게 혼나는 타이밍이야. 평생 못 아, 평생 거기가 혼나는 지점이야. 아, 그래? 매번 그러니까 밖에서 입고 온 옷을 매번 걸어서 매번 깔끔하게 해야 되는구나. 그렇죠. 그거지. 평생! 야,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네. 야, 저도 처음 알았어요. 형 다시 생각해 보는데 지금 아, 나 그거 이거 올라왔어요 지금 방금 나 10년째. 큰일났네 결혼 못하겠네. 뭐, 아 이게 걱정이다. 이제 다얘얘 이건 걱정인 게 혼자 살다가 이제 누군가 오잖아. 그럼 네 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느낌 들까봐 나 걱정이야. 아 왜 그런 생각을 해? 아니 나 편하게 형한테 잘하는데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있어? 결혼 생활 최악이라고만 얘기해. 너만의 공간. 이게 지금 너 한 몇 년 됐잖아. 네. 이런 공간, 이런 습관. 침입자. 이런 것들이 침입자는 아니야. 침입자. 아내가 침입자예요? 그러니까.
침입자는 아니야. 야, 너무 친구, 형 괜찮겠어. 너 괜찮겠어. 세수 씨 침입자. 내가 봤을 때 형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. 나의 게임까지는 아니지만. 게임방. 물 한잔 먹을게.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떠니? 약간 침입자보다 추격자가 어떠니? 내 뒤를 캐는. 침입자는 암살자, 암살자. 킬러. 내가 킬러. 저희가 암살자. 내 흔적들을 저번에 다 이런 파악할. 얘기 들으면 내 흔적을 다 파악해. 내가 어디서 게, 아, 이거 널어놓은 거 있잖아. 약간 널어놓은 거. 이거 얘들아. 추격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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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종우야. 물을 오빠 물 컵을 썼으면 씻어서 거기다 놔야지. 또 시작된다. 또 웨이비스. 그럼 나 또 대답을 하죠. 야. 물을 내가 조금 있다가 아, 너무 시작이야. 아, 이걸 평생 해야 된다. 이걸 평생 형. 내가 사람 평생 인간 다른 생각 없었어. 아니야, 근데 아니야. 이거는 근데 또 다른 즐거움이 진짜. 또 다른 즐거움이. 중간점에 아니 즐거움 얘기 중간점에 놔두면 안 돼? 중간점에 물을 중간이 아니야. 얘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. 추격자가 계속 따라와? 내가 정한 데는 안 돼. 추격자가 계속 따라와? 아내가 정하는 장소가 있어. 아 이 추격자가 좋아요. 추격자 그 확인해 확인해 또 이걸 또 어디다 놔둬. 추격자 추격자가 좋아요. 추격자 씨 웃기네 재밌네. 톤이 점점 변해. 이게 보통 3년차까지는 그러잖아. 아, 어디까지 가요, 톤이? 어? 여기, 톤이 이게 다운돼요? 아니면 이제? 피 얘기하지, 처음엔. 아. 또 뭐 이따 먹더라도 깨끗한 게 좋잖아. 이거 여기다 놓지 그래. 이게 말투가 조금씩 바뀌지. 이게 좀 여기다 잘 놓지. 왜 여기다 놨어? 그러다가 아, 왜 또 여기다 놨네? 너는 다르네.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이 짧아지지. 어. 야! 야! 내가 또 여기다 놨어!